10월 셋째 주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상황 가운데서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위기로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시고 우리가 계획해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간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때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좋은 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에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 곡도 이 전도서 12장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죠.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미 자매님께서 불러주신 이 마지막 곡에서도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 가을 풍경이나 아니면은 읽기 좋은 책이나 또는 가을 노래로 마음을 달래곤 하죠. 이런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게 될 때 저는 이제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김광석 씨의 서른즈음에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아시죠? 예.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런 가사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에. 근데 우리가 뜨거운 20대를 이 가사를 보니까 뜨거운 20대를 보내고 어느새 서른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힘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도 사랑도 추억도 계속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서른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화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이 노래를 마무리하죠. 이 가을이 되면 순간순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노래를 들으면 가슴에 이 마음의 감정이 차오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울컥해지고 또르르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더듬어서 핸드폰을 찾아요. 그리고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샵 가을, 샵 눈물. 이런 거를 또 이거 자막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걸 올리는 거죠. 네 한때는 너무나 가슴 설레던 것들과도 때가 되면 이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그 노래를 불렀던 김광석 씨는 그렇게 아쉬웠나 봐요. 네,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노래 가사에서처럼 다 지나가는구나, 계속 이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을은 그런 계절입니다. 상실과 이별을 마주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한 여름 동안 열심히 자랐던 것들이 어느새 연그러서 가을거지를 하고 나면 황금 벌판이 금세 텅 빈 들판이 되고 맙니다. 푸르렀던 나뭇잎은 새롭게 물들어서 떨어지고 풍성했던 나뭇가지는 점점 더 앙상해지죠. 열심히 수고하여 채워졌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소멸하는 이런 자연의 순환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상실과 이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가을에 부여하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양재 열린 세신자 예배의 주제는 가을에 쓰여진 음성인데요, 오늘은 가을에 생각하는 이 상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중에 한 때를 지목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아멘. 이 전도서에서 이 12장에서 이 전도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인생의 특정 시기를 딱 꼬집어서 언급합니다. 젊은 시절에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본문에서 이 젊은 시절, 청년의 때라고 하는 때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젊은 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쓰여요. 전도서 11장 후반부에 쓰이고 여기서 쓰입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전도서 기자가 이 시기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 가운데 반드시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을 때 할 거 많은데 막 의지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에너지도 있고 할 거 많은데, 그런데 그 하고 많은 일 가운데 왜 꼭 창조자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이 12장은 앞에 나오는 11장 후반부랑 연결되고 있어요.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아멘. 전도서에서 청년들을 향해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너의 젊음을 즐거워해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해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예비하신 그 시절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래라 한 다음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죠.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서 뭔가 싼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저희 애들이 딱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아빠 놀아줘, 아빠 TV 틀어줘, 아빠 유튜브 보고 싶어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 보자 하면 와 막 좋아해요. 그런데 숙제하고 학습하고 큐티하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자 하면 애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것이죠.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줬어, 젊음을 줬으니까 젊을 때에는 실컷 젊음을 누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그런 거죠. 야 근데 알아서 해, 응? 심판할 거야,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럼 뭐 이걸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역시 재미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꼰대 같은 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런 오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오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권한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놀이터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지만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한 가지를 제한하십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을 위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하지만 아담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젊음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젊음을 준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젊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신 유행 문화가 아니에요. 젊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젊음의 가치를 아십니다.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젊음의 기한, 끝이 언제인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젊음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의미 있는 때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쯤 됐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음은 언제인가? 누가 젊은 건가? 예. 여기도 헷갈리신 분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엔 다 젊으신데. 네, 그 뭐 MZ세대의 나이는 몇 살일까?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애매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1절 말씀 방금 읽었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젊은 시절의 경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아멘. 우리 인생에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가 창조주를 기억할 젊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청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인생에 낙이 없어지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곧 어떤 것인가?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 할 힘이 있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서 젊을 때이고 그때는 창조자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면, 의욕이 있다면, 아직 뭔가 젊은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면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뭔가를 해내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생 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정과 노력, 성공과 성과, 쟁취와 소유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이 상실과 쇠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집 지키다가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또 거리로 나가는 문들이 닫히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해지고 새소리에 일어나며 노래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망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게 될 것이다. 그분을 기억하여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에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멘. 방금 읽은 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노쇠한 인간의 마지막 상태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그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듯이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대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가 얼마 남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서 곡식 가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아침에 새소리에 잠이 깨고 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상실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라지도록 허용해 주신 것일까? 왜 우리는 이별해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상실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신이 노년이 되었던 후에 친구들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2004년에 자신의 65번째 생일 직후에 친구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문을 했대요. 진지하게 묻는 건데 늙어가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때가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는데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 석양의 멋진 풍경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저자인 파커 팔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해가 지는 걸 봐. 아름다워.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전에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 그런데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 해가 지금 바로 다시 떠오른다면 우린 비명을 지르겠지. 세상이 끝장났구나. 태양계가 미쳐버린 거야. 자연의 법칙이 무너졌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노화라는 중력에 맞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난 최대한 협력하고 싶어. 저 일몰의 은총과 같은 무엇으로 생이 마감되기를 원하면서 말이야. 얼굴과 이마에 주름이 가득하긴 하지만 늙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거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젊음을 예찬하고 나이듦을 폄하하며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화에서 그런 선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몰을 지시하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종말도 지시한다. 그러나 그 일출과 일몰 사이에 활처럼 휘어진 길을 어떻게 여행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부정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이 파커 팔머는 해가 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듯이 인생의 상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자체는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변화를 수용하며 살게 된다면 마치 저무는 해가 석양의 아름다움을 내듯이 우리도 인생에 숨어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상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밀 한 알이, 밀 한 알을 보신 적 있어요? 전 밀 한 알은 본 적이 없어요.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밀 한 알로 남게 돼요. 밀 한 알. 밀은 곡식이죠. 우리 몸에 탄수화물을 공급합니다. 다만 밀 한 알일 뿐이에요. 그저 나달 하나만큼의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밀 한 알이 죽으면 밀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지만 하지만 대신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밀알이 나는 난 열심히 살아남을 거야. 난 밀이야. 밀로서의 최선을 다할 거야. 수고한다면 그저 한 알의 밀이 될 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을 내려놓을 때 수많은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상실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나의 소유와 성취와 지위가 변치 않기를 바라며 잃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애를 쓴다면 우린 분명히 부분적인 유익은 누릴 거예요. 그만큼의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이겠죠.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은혜밖에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도 잊은 채. 그럼 정말 좋은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평생 지금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과 같이 내 눈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럼 정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마치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로만 쓰여진 글이거나 아니면 달력에 일주일 내내 일요일인 일주일이거나 무엇을 먹어도 단맛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다면 분명히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절의 끝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상실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성취의 순간뿐만 아니라 상실과 이별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쁨과 행복,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해가 질 때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같이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울 수 없는 입체적이고 다채롭고 풍성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다함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상실을 끌어안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흘러간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기에 내 모든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때에 맞게 예비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린 그 주님과 이 땅에서 누렸던 시간을 추억할 거예요. 이 아름다웠던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을 영원히 주님과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 함께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의미를 담으셨듯이 가져가시는 것에도 주님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바라는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감춰두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프고 아쉽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나의 모든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기대를 넘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능히 경험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것을 붙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아버지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아버지 우리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우리는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나,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통하여서 능력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열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젊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지혜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소멸한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하루하루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영원으로 주님께로 나아감을 믿고 아버지의 이 상실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작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언젠간 끝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질지라도 내게 주어졌던 것들이 바람 앞에 모래와 같이 순식간에 소멸될지라도 변치 아니하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상실의 순간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